게임이죠. 자, 노브로 말해요.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어디서 오셨나요? 경기도 주며 이쪽 어디서 오셨나요? 애초에 주며 현재 공격이다. 타이타닉 자식이다. 타이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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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타닉. 오빠, 저 내일 생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축하해주세요. 내일 생일이래요. 아, 네, 축하합니다. 축하해. 이번에 축하, 진짜 축하하신 거죠? 아, 그럼. 그럼요. 진짜 축하하신 거예요. 축하해주잖아. 축하드립니다. 자, 네, 내일 생일. 지효 언니, 지금까지 받았던 금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요? 금이야? 러닝맨에서 러닝맨 말인 것 중에 정말 제일 많이 받았어. 보금 아니야? 불금. 아, 제일 좋아하는 불금. 네. 아, 근데 금이 사실 저희가 이제 골드거라고 나오는 거 있어요. 그게 전부 다 금이 아니고요. 그 뒤에 제 손톱만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진짜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오해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도 다 그냥 얘기하고 얘기했어요. 그게 진짜인데 모으시나요? 모으 금을 모으시냐고요? 예전에는 사실 저희가 다 가져가긴 했는데 요즘에 게스트분들 다 나눠주고 저희가 가져가는 건 사실 없어요. 이것만은 지금요. 금을 가져간 것도 되게 뭐 의미가 있긴 한데. 저는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있었어요. 오빠랑 게임할 때. 짱! 아시죠? 짱! 할 때. 누구를 선택하느냐. 오빠랑 저랑 둘다 짝꿍 해가지고, 그분 굉장히 많이 받아줬었는데. 맞아요. 그때 사실 저희 게스트분들이랑 다 나눠 가져가지고, 저희는 가져가는 게 없었는데, 그 의미 자체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이 듭니다. 그때 우리 자꾸 땡겼다가 밀었다가 하니까 제가 정신 못 차렸어요. 일당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집에 가면서 아까 그 멘트는 어떤 뜻이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기억에 남는 급이 있어요. 어 있어요? 네. 뭐 다시 잊혀지지 않는. 뭐예요? 30도짜리. 30도. 홍콩에서 네. 금공을 바꿨었어요. 아 진짜요? 네. 우승해서. 여윳도 이민정하고 여윳도로 금을 갖고 다니는 거잖아요. 정말 한량을 금을 정말 사랑하는 지호 씨. 역시 그런 금을 사랑하는 지호 씨를 사랑하는 개미 씨. 두 사람 박수가 필요합니다. 금을 연기 사이에 금을 연기 사이. 네, 우리도 많이 갖고 가면 좋죠. 금백을 한번 이렇게 해서 네. 대박. 죄송합니다. 자, 다음 문제 이어집니다. 자. 오빠, 예리시겠죠? 오빠, 오늘 무슨 색 속옷 입었어? 안 입었으면 어쩔건데. 색깔이? 네, 무슨 색깔? 갈색! 흘러요! 웬일이? 어머! 웬일이니, 웬일이? 검정색. 오늘 약간 무슨 색이죠? 살색? 그런 게 아니고 살색? 살색을 좋아한다는 걸로. 빨개졌어. 파란색, 블루 계열로. 저런 색깔. 아, 예, 블루 계열. 역시.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시는 레드색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아, 이거 블루니까 레드니까 지오 살색. 지오 살색.